제가 휴일날 이렇게 하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자분들한테. 당정청 전원회의 관련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3명과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비서실장, 안보실장, 정책실장 및 수석비서관 전원이 참석하는 당정청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자리에서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세, 경제, 평화국회 추진 전략을,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향후 경제운영 방향,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전략을 발표하고 관련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대비 관련해서 민생법안, 그 상가임대차보호법이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그리고 규제혁신법 등을 포함해서 신상호동 육성 및 규제혁신 관련 법안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9월 초에 본회의가 개최되면 기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당정청이 하나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이미 고위당정청에서 논의됐던 상임위별 당정협의를 활성화하고 정리하는 것을 조기에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정부와 당 모두 정책에 대한 홍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는 향후 경제운영 방향 그 부재로 한국경제 체감온도 높이기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가 경제지표와 체감경제 간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지표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장률, 수출 등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분배 등과 관련된 체감경기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구조적 요인과 경기적 요인이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경제운영 방향은 첫째는 일자리 총력전, 둘째는 경제활력 제고, 세 번째는 경제구조 패러다임의 변화, 마지막 네 번째는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라는 틀에서 경제를 운영해 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 김동연 부총리는 당에게 그 부탁을 한 것이 2019년 예산과 그 세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과 함께 규제 혁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해서 매우 엄중한 시기이고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공동선언이 차질 없이 추진,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남북 간에는 군사적 긴장 완화와 관련된 합의가 현재 잘 이행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그 판문점 인근에서의 어떤 상호 비방 중지나 군 통신선 복귀는 이미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 관련된 기본 방향, 정책의 방향은 당사자로서의 주도적 역할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적 합의에 바탕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적 합의와 관련돼서는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의 비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향후 남북관계와 관련돼서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 9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가 9월 초에 개성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도 이미 발표된 것처럼 9월 5일 대북특사가 북평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이 정도 내용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당정 간의 합의된 최종적인 결론을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당정청은 다음과 같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뜻을 함께 모았습니다. 첫째,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 축은 사람 중심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시간이 필요하고 고통이 수반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정부는 정부와 그 당정청은 이러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안과 예산, 주요 개혁 입법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성과를 내기 위해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며 이를 위해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개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당정청은 인식을 같이 하고, 판문점 선언에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해 강력히 뒷받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네 번째,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로서 당정청은 공동운명체가 되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당정청은 단순히 그 서로 간의 소통과 협력을 넘어서서 책임 공동체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섯 번째, 여와 야가 상시 소통하고 생산적 협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사실상 국민이 모르면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당정청 간에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정책과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강화하는 것에 당과 정부가 인식을 함께했고, 그러한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당정청 전원회의 관련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